일반 사우나에서 아니 이걸 한다고? 진짜 예반데? 우리는 항상 붙어있어 그치? 유지를 할 때 내가 이제 좀 유명했던 게이술집이 엄청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있는 유명한 찜질방이 있었어. 이상한 찜질방은 아니고 그냥 일반 찜질방인데 게이술집이 좀 주변에 많은. 내가 친구들이랑 술을 좀 많이 먹었어. 새벽 4시? 첫 차 뜨기도 애매하고 뭔가 술을 좀 더 마시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마신 상태라서 갈 데가 없는 거야. 그래서 한 4시쯤에 친구들이랑 찜질방이나 가자 해가지고 갔어. 근데 친구들이 몇 번 이 찜질방을 가봤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.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. 그때 여기 남자 수면실에서는 좀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야. 순간 좀 놀랬지. 무슨 내가 생각하는 그냥 찜질방은 그냥 씻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이렇게 뭐 씻고 나가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수면실에서는 뭐 만남이 이루어진다. 처음에 깜짝 놀랐다가 에이 설마 약간 이런 심정으로 그냥 갔어. 나는 일단 너무 피곤하니까. 막상 가보니까 그냥 평범한 찜질방 알지? 그냥 다 자고 있고 사람들 자고 있고 그냥 평소대로 뭐 씻을 사람 씻고 막 그러고 있어.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씻고 나와서 이제 자려고 이제 좀 빈 곳 없나 하면서 이렇게 빈 곳을 찾은 거야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리 잡고 누웠어.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당황했어. 내가 이제 이러고 누워있었어요. 새우잠 옆으로 해가지고 새우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늦게 와서 이제 씻고 자리 잡고 갈 거 아니야. 그래서 막 발소리가 엄청 들려. 근데 그 발소리가 내 이러고 자고 있댔잖아. 갑자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발소리가 내 등 뒤에서 딱 멈추는 거야. 그때 근데 놀라진 않고 아 내 옆자리에 자리가 있나 보다. 왜냐면은 그냥 빈자리 찾아서 자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냥 자러 왔나 보다 했는데 이분이 눕고 좀 있으니까 갑자기 등이 이렇게 손이 등 해가지고 이 옆으로 손이 이렇게 가는 거야.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. 근데 약간 그 손이 되게 거칠었어. 그 약간 40대 50대 그 천장일 하시는 분들의 그 거친 손 느낌 알아? 그런 느낌이었거든?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뒤척이는 척 하면서 좀 옆으로 이렇게 했어. 근데 또 자꾸 손이 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손이 처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오길래 그래 어디까지 손이 오나 한번 좀 살짝 호기심도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어디까지 하려나? 짜증나는데 그래 네 어디까지 하나 보자 했는데 손은 멈춰있는 거야. 그래서 손은 여기까지만 올리려나 보다. 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어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잖아. 몸을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. 와씨 이거 큰일 나겠다.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잠에서 깬 척하면서 일어났어. 그러니까 몰라 뭐 비비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어났어. 일어나가지고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거 다시 그대로 잠적을 하더라. 눈 꼭 감고 너무 뻔뻔한 거야.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자리를 좀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친구랑 왔댔잖아. 근데 친구들은 저 끝에서 자고 있는데 친구 옆에 누워있는 진짜 잘생긴 애가 누워있네. 완전 키 막 180에 막 몸 있는 그런 애랑 같이 누워있는 거야. 그래서 와씨 부럽다. 나한테는 아저씨가 오고 짜증나가지고 되게 개부럽다 이러고 난 이제 또 빈자리를 찾는 또 방랑자가 된 거지. 그렇게 빈자리 찾는 중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를 찾았어. 거기서 이제 자고 있는데 이번엔 다행히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.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딱 누워서 이렇게 자고 이러고 잤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수면실이면은 코골이 소리랑 뒤척이는 소리밖에 그 두 개만 나야 되잖아 사실. 가끔 알람 소리. 근데 뭔가 이렇게 떡 찢는 소리가 나는 거야.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소린가? 아니 진짜 떡을 찢는 그 소리가 나. 미친 여기서 도킹을 한다고? 일반 사우나에서 아니 이걸 한다고? 진짜 예반데? 듣기가 싫은 거야.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좀 귀를 좀 억지로 막았어. 억지로 좀 막고 있었는데 그때 수면실이 2층이었어요 그러니까 1층이 뭐 사우나 있고 남자 수면실로 가려면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었는데 근데 1층에서 누가 올라오는 거야.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. 갑자기 엄청 큰 목소리로 그만 안 하시면 쫓겨나십니다. 그만하세요. 좋은 말로 할 때 직원이 말을 한 거야.
근데 약간 처음은 아닌 듯한?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듯한 그런 포스로 얘기했어. 근데 그 소리 나자마자 그 수면실에 있는 모든 소음이 없어졌어. 친구들은 나갔어. 온 거야. 막 모델 같은 친구들이 있다고 했었잖아. 키 엄청 크고. 둘이 따로 뭐 모텔을 잡든 뭘 했겠지. 나는 피곤해가지고 잤지. 자다가 이제 3시간, 4시간? 나 혼자 자고 있다가 일어났어. 일어났는데 내 아까 나를 만졌던 그 아저씨 있지. 그 아저씨가 뒤에 있는 거야. 아니 분명 내가 난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. 씻지도 않고 그냥 옷만 입고 그냥 나갔어. 아 근데 좀 신선한 충격이긴 했어요. 신선한 충격이긴 했는데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추억이야. 그래 이상형이었어 봐. 여러분 이상형이 뒤에서 이렇게 만진다고 생각을 해봐. 얼마나 좋겠어. 그러면은 바로 그냥 바로 나갔지. 텔 잡고. 우리 지금 여기서 자는 게 아니라 찜질방에서 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지금 텔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바로 나갔지. 근데 이거 진짜 만약에 직접 경험을 해보잖아요. 진짜 소름 끼쳐. 어머머 뭐하는 시츄에이션.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지금 한 5년 6년이 지났잖아. 만약에 그 찜질방이 지금 그대로라면은 한번 호기심에 한번 가볼만 할 것 같아. 아 나쁘지 않거든. 지금 머리가 컸잖아. 머리가 커가지고 한번 가볼만 할 것 같아. 마음에 안 들면 이동하면 되고.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? 그런 데 가면은 가고 싶어? 만약에 그런 데가 지금도 있어. 가면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. 그러면은 가보실래요? 슬프게도 아무도 안 건드린다고.